첫 소식입니다. 연제구의회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우선 간담회와 특강을 통해 조사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의회 행정 사무 조사 특위가 19일 간담회를 열고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우선 오는 22일까지 해당 업체에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한편 오는 8월 초 제출 자료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출석 증언을 포함한 의견 진술을 요구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에 앞서 정홍숙 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철저히 숙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2일 날 자료가 오면 일주일 동안 쭉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업무 보고 받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간담회가 끝나고 자리를 옮겨 해당 내용에 관련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특강에는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이 연사로 나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법령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서 진행해온 사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보다 투명한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태 파악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 사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 쉬쉬하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현황이 전혀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위는 7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 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논란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원광입니다.